제로템을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 하단에 구매 가격 나와있지요. 숄더 28억, 상의 20억, 장갑은 다 비숍거 가져왔고요. 벨트 30억, 모자 15.5억, 망토 38억, 하이 30억, 신발 40억.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가 되는군요. 얼마 나 잘 샀을지. 벨트부터 갈까? 히아데스 벨트. 칠성의 기본이 45억입니까? 이거 칠성 아닙니까? 5성인가? 칠성인데. 팔리는지 좀 보자. 안 팔릴 것 같습니다. 안 팔릴 것 같은데? 안 팔. 가엔 0의 칠성 27억. 팔릴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2월이라서. 내가 벨트 옵션 뭐야, 근데? 15%의 에디 공급, 5의 20의 공급추. 근데 물량이 없어가지고. 나도 얼마 해야 할지 애매하네. 45억이 최저가란 말이죠. 딱 이 정도 되거든. 소소하게 40억만 할까? 저렴하게? 얼마 주고 샀다고요? 30억 주고 샀으니 40억에 최저가에 올려놔야 되겠군요. 모자 여긴 다 유니크네. 에픽 파는 거 없나? 자, 52주업이죠. 에디터 줄. 똑같네, 주업이. 그러면은, 한 20억에 팔면 팔리지 않을까? 이게 27억이니까. 조금 더 내리는 게 좋을까? 한번 봅시다. 이게 15.5잖아, 그죠? 14. 그리고 추업이라는 게 있으니까. 22억. 이게 22억이네. 요거 느낌에서 마이너스 치니까 한 20억쯤 하면은 한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? 20억쯤? 다음. 그 다음 뭐예요? 상의? 상의는 진짜 싸게 샀어. 워리어 아머. 상의는 진짜 싸게 사가지고 기대할 만하지. 6에 40에 0. 아닌데? 저거랑 비슷한데? 그지? 그러네. 생각보다 굉장히 좋진 않은데? 근데 왜 이게 훨씬 많이 올라가냐? 공격력이라 그렇구나. 올텟이라서. 비슷하네. 24억 가야 되겠는데? 딱 쟤랑 비슷한데?
아까워. 아니 이런 것도 이런 게 25개인데? 너무 아까운데? 그치? 그치 아깝지. 너무 아깝다. 이거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아깝냐? 근데 이게 좋아, 그지? 신상이네요. 얘만 뛰어넘으면은 좋은 거 받았을 것 같은데. 35억은 좀 너무한 것 같고. 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24억에 팔기 너무 아깝다. 근데 이게 너무 싸게 잘 나온 것 같아요, 그죠? 아까워. 24억에 팔기 너무 아까운데? 24억에 팔기 너무 아까워. 30억에서 좀만 내려. 천천히 팔아볼까요? 그게 맞는 것 같아. 저게 너무 잘 나온 것 같고. 이렇게 합시다. 그 다음에 하이 워리어 팬츠. 내 하이 옵션이 뭐지? 966에 21%에 4에 68초 이거네요. 여기 있다. 한 35쯤 하면은 팔릴 것 같기도 하고 안 팔릴 것 같기도 하고. 얘가 세네, 그지? 추업하고 에디가 좋아가지고. 저게 강력하네. 966 얘네 결국에는. 에디도 좋고 추억이 좋아서 966을 무마시킨다. 딱 얘랑 비슷하고 카이시 높으니까 37억 정도에서 잠깐 해보고 천천히 내려볼까요?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조금씩 내리는 걸로. 그 다음 뭐예요? 신발? 966 LE 2.5절에 110초 앱솔랩스 나이트 슈즈. 이거는 잘 모르겠다. 나도 얼마나 받을지 애매하네. 966에 AD 2.5절에 추업이 좋다. 그거 하나 보고 40억 주고 샀는데 쉽지 않네. 어우 뭐야 이거. 가이시 형이구나. 그러네. AD스 줄이네. 야 얘보단 높긴 하거든요. 좋은 걸로 따지면은. 그지? 얘보다 높지? 2.5줄이니까. 그냥 그대로 팔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. 그지? 애매하네. 애매하다. 애매해. 와우, 이거 아까 있었던 거 아니야? 본 거 같은데? 아닌가? 잘못 봤나? 저거 좋다. 내 템을 급하게 샀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별로냐? 딱 이 정도인데.
AD2.5줄 해봤죠.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. 30억밖에 안 하네? 2.5줄 해봐야 35억밖에 안 한다는 건데. 아, 손해보고 그냥 팔아야겠는데? 안 팔릴 것 같은데? 한 35쯤에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? 욕심내지 말고. 그죠. 아니 이게 싸게 올라온 걸 수도 있지. 아 이게 좋잖아 그지. 30억대 30억대 40. 아 그래도 본전치기 하려면 42억엔 팔아야 되는데 30억대거든 딱 봐도. 어 확실히 레전이 레전인가 보다. 유니크하고 레전 차이 가격이 좀 많이 나네. 아 42에서 한 조금씩 내려볼까? 그래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본전치기 하고 싶은 욕심이지 않겠습니까? 아이고 42에서 조금씩 내려보자. 다음 숄더 파일의 숄더. 아 파일은 아니 나이트 숄더. 아 근데 이건 좀 애매해가지고. 자 에디가 두 줄이에요. 09의 힘 6이 올랐어. 그리고 18%지. 아 애매한 템이란 말이야. 얼마 주고 샀다고요? 28억 주고 샀어. 애매해. 아 근데 공 같은 게 잘 올라가지고. 아 이건 더 잘 올랐네. 몇 올라온 거예요? 12 올랐네. 와우 12 올랐구나. 와우 은근히 미점 레전이 되게 많네. 30억대쯤 팔면 될 것 같은데. 40. 이게 40억이에요? 그러면 한번 좀 욕심 내볼 만한데? 18%거든요? 요거에 3% 밀리고 정작이 더 잘 돼 있단 말이에요. 약간 욕심 낼 만한데? 딱 이건데. 30억이네? 18%죠, 그죠? 살짝 위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. 33억. 살짝 욕심내볼만 할 것 같다. 37억쯤 해볼까? 팔릴 것 같은데. 천천히 내리는 걸로 합시다. 망토. 아 신발이 가격을 생각보다 못 봤네. 신발 괜찮았는데. 신발이 되게 싸구나. 아 망토 없네. 없어요 없어. 40억? 21%죠 제게? AD 두 줄이고 47억. 이거 50억 받겠는데? 109초, 에디 두 줄. 플러스 대까지. 한 50억 받겠는데?
50억에서 내려야겠다. 어, 한 50억 밖에 생겼어. 그렇지. 아, 신발 말고는 그래도 괜찮은데. 구매 가격이, 그죠? 신발 말고는 괜찮아. 나이트 글러브는 이제 그거기 때문에. 신발 말고는 다 가격은 괜찮게 봤네. 그래도 본전치긴 하네. 크힘님. 에디투즈. 힘이 없는 것 같다. 아, 난해하네. 애매한데? 아, 이게 있다. 65? 65. 65에 팔면 잘 파는 거 같지? 와, 이게 더 좋았다, 그지? 아, 60억에 팔까, 그냥? 욕심내지 말고? 받을 것 같기도 하고. 아니, 모르겠다. 60억 합시다? 아, 이렇게. 제로템을 정리해보았습니다. 다 팔면 얼마나 오나요? 계산기. 65, 50, 37, 42, 37, 30, 20, 40. 좀 안 팔린다는 가정하에 20억, 30억 떼면은 그래도 한 300억 정도? 200-300억 나오. 250, 300억까지 나오겠네. 아, 그래도 다행입니다. 신발 빼고는 가격을 그래도 본전치긴 하네요. 곧